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아래의 서울대 대자보는 시대의 지성 서울대 어나니머스 그룹의 시국 선언문입니다. 서울대 어나니머스 그룹 대자보 성명. 북한의 나라를 넘겨주려 발광하는 사람들. 여기에 모여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외침이 틀린 방향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당신들의 외침이 한반도의 북쪽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 우리를 전쟁으로 위협하고 누가 평화를 해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누군가의 조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틈만 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자들이 누구인지, 핵무기로 미국을 불구덩이에 넣어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평화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평양의 김시봉 건항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들은 살인강도가 침입해 돈을 내놓으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다 바치고 당신을 죽이려 하면 아무런 저항 없이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강간하려 들면 기쁜 마음으로 당해줄 건가요?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두 번째는 그 돈을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나서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돕고 북한의 주민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오래도록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고 지난 30여 년간 실제로 그런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기 생산을 돕기 위해 중유를 공급해 주었고,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했고, 풍족한 전기 생산을 위해 경수로 건설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햇볕 정책이란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의 현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쓰이기는커녕 고스란히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되면 핵무기는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만에 세계 최고 성능의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악한 북한 핵무기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북한은 안 되느냐? 이 말은 왜 경찰은 총을 가져도 되고 살인강도는 총을 가지면 안 되느냐? 란 말과 같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이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불량국가입니다. 즉, 살인강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누가 미국에게 경찰국가의 역할을 시킨 적 있느냐? 제멋대로 약한 나라를 핍박하는 것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진이 판을 치는 교실에서 힘없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괴롭힘과 왕따를 당하고 돈을 빼앗깁니다. 못 견디고 전학을 가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교칙과 규범은 핍박받는 학생들을 모두 구제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실은 모든 학생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생활합니다. 이 교실에서는 정의롭고 힘센 짱이 일진들을 제압하고 그부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짱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감과 힘센 그가 스스로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를 믿고 의지하며 학교에서도 그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롭고 힘센 국가가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며 유엔도 묵시적으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실이건 국제사회이건 정의롭고 힘센 자가 스스로 나서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들이 열망하는 평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평화의 깊은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 평양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평화는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멸망해 전쟁조차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언어혼란 전술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위험한 말은 민주화 평화라는 용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언어혼란 전술이 무시무시한 효과를 발휘한 사례입니다. 과거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평화 공세에 휘말려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모른 채 평화를 외쳤습니다. 월남인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국내의 반전 여론을 견디지 못한 미국은 공산얼맹과의 평화회담에 임했고,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는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4자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은 평화협정 체결 후 남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왔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평화로운 세상은 2년 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게릴라, 베트콩, 위 협조로 사이공을 점령했고 평화를 외치던 남베트남 주민들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4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북베트남에 협조했던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숙청의 제1순위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세뇌되어 평화를 외치던 자들 또한 이 대학살극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적화된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빼앗긴 조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못 지킨 국민에게 온정을 베풀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평화를 외치며 선동하는 자들, 또한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과연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앞세워 평화를 선동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죽음의 동반자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앞세워 반미의 촛불을 들게 선동하는 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식을 북한으로 유학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세요. 여러분은 저자들의 선동에 휘말려 인생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직장을 마련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용시장에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자격 요건입니다. 당신에게 반미를 외치고 촛불을 들라고 강요하는 자들은 당신의 인생의 족쇄를 채울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미국을 방문했던 방탄청년단들이 추방을 당하고 수상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인들의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말처럼 현대사회의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한다. 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치고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거절이란 이제 곧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객기로 사악한 유혹에 넘어가 남은 인생을 흙수저의 비참한 삶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촛불을 강요하던 자들은 머지않아 북한의 멸망과 함께 동반자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머지않아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어 구체적 이유는 생략합니다. 머지않아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잠식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최후를 맞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빛이 찾아온다는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마지막 비명인 것 같습니다. 저들의 감언이설에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매사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독재자라 비난받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념관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이 촛불로 탄핵해 쫓아낸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1년이 넘도록 단 하나의 비리도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촛불 들고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일까요? 누구나 생일은 축하할 기념일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왜 생일이 없을까요? 서울대 어나니머스 그룹